관광객들 없습니다. 외국인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전부 현지인이에요. 제가 여행을 소재로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여행 유튜버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 여행 정보 없이 그냥 현지인들하고 그 사람들 사는데 그 침투해서 그냥 살아요. 그게 난 더 재밌어. Welcome to GCD Gymnastics Center. Welcome, welcome. Welcome to Thai Gymnastics Center TCG. 안녕하십니까. 사와디카. 어제 형님하고 씨푸드 뷔페 배불리 잘 먹고요. 와, 다 진귀한 거 많네. 와, 이. 와, 미쳐버리겠네. 예전에 제가 태국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방문했던 도시가 방콕 마카산역이었거든요. 마카산역이랑 방콕에 야송역이, 아송역이 있는데 이 두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홍대 뭐 이런 걸 다 합쳐놓은 듯한 메카예요. 그런데 여기가 율락가, 활락가가 또 활성화되는데 어제 이렇게 영상 보시면 길에 와 그냥 대놓고 있어요. 태국도 율락이 불법인데 워낙 외화벌이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오히려 육성화 시킨대요. What? 그런 업소들에 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정부에서 설치해주고 뭐 그런데요. 처음에 형이랑 갔던 데가 제가 이름이 소이 카우보이라는 데래요. 소이는 골목이라는 뜻이고 그 카우보이. 그런데 거기는 촬영이 돼. 보셨지만 비키니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걸어서 나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나나 여기 있거든요. 나나 플라자가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야 카메라 꺼, 여기서 또 촬영 안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살벌했어. 앞에 세이프 가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총 차고 있어요. 몸수색을 해요. 가방 검사를 해. 오, 꼭 들어갔지. 1, 2층, 3층인데. 그 소이 카우보이에서 여자들이 입었던 그런 비키니 복장이긴 한데요. 소이 카우보이에서는 말 그대로 수영복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란젤이에요. 그냥 속옷인데 아슬아슬한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레이디복이에요. 구분이 안 돼. 제가 별로 그런 용쪽에 관심이 없는데 없어서 일부러 찾아가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뭐 가격 정보 이런 거 저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태어나서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어, 이렇게도 이런 업종도 있구나. 지금 저는 작년 파타야에서 만났던 전직 체조 선수 아줌마 만나러 갑니다. 3, 2, 1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 아니 아줌마 나한테 못 이겨. 근데 못 이기지. 남자인데. 자자자자자. 형님 사시는 곳과 이 체육선수 아줌마 체육관이 굉장히 멀어요. 지금 2시간 지금 애정하고 있거든요. 지하철로. 와, 너무 멀어. 왕복 4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에 독일 친구 만났어. 나도 외국인인데 나한테 지하철 이용하러 본 거 묻는 거야. 지금 이거 핑크 라인인데 자기는 그린 라인을 원한대.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나 따라오라고 팔로우기. 방콕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요 옷을 하나 더 준비하세요. 엄청나게 추워요.
제가 태국 와서 이 티셔츠를 지하철에서 쪼 입으려고 샀다니까요. 좀 두꺼운 온다고 그래서 샀어. 추워. 지하철 갈아타려고요. 지금 잠깐 내렸는데 비가 막 뽑어요. 소리 들리죠? 이런 비가 한 5분에서 10분 내리다가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요 바닥이 다 말라요. 이게 매일 이런 날씨가 연속되어요. 이렇게 와버리니까요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와, 아까 보셨죠? 도로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그래서 태국 현지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요, 안 움직인대요. 집 밖을 안 나온대요. 퇴근을 시간이 됐어. 비가 이래 오잖아요. 그러면 회사 밖으로 안 나간대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린대요. 일단 도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도착을 해야 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붕에 의미가 없어요. 옆으로 다 들어와요. 형님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어떤 또 새로운 시가지에 왔는데 여기도 굉장히 도촌이에요. 딱 내려올 때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이 길을 따라 쭉 이렇게 돌아가면요 몇 번 안 걸리거든요 걸어가면. 근데 지금 이 인도가 침수돼 버렸어. 지하철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5분도 안 걸은 거리인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인도가 물에 다 잠겨 있어요. 그게 걷지를 못해. 결국에 택시를 잡아가지고 도로에서 들어왔는데 택시 한 30초 탔다. 우리 뭘 수업 안 하나? 차는 있는데 저기 있는 저 트럭이요 그린 차거든요. 오 진짜 커. 좋네? 잠깐만. 맛깔을 이용해 여기 체육관 한번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이 집에 있는 가장 큰 뭐라 그래?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이게 엄청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게 체육관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건데 여기에 쿠션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점프하기 엄청 좋거든요.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날라댕겨 날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나무 같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점프입니다.
지금 누님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잠깐 외출하셨나 봐. 이거? 누가? 오케이. 그러니까 음료수. 애들이 많았는데 방학 앞두고 미리 공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한국에서도 매일 부카타를 먹고 있다. 부카타. 부카타. I know you like it. 이렇게. 제 이거 예전 여기서 꼭. 일못해 이런 집안일을. 직원들 나 때문에 회식하겠다. 얘들 왜? 야 먹을 거 죽어야 되고 운전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직원들 꽤 많아요. 근데 나 때문에 회식하겠다. 근데 지금 분위기사 지금 무갔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일단 뭐 저녁에 같이 가자고 알려서. 비가 그쳤고요. 아까 도로 막 다 잠기고 있는데 아니 이래요 날씨가 막 뭐 부슬부슬 그렇게 안 와요. 그냥 오면요 화끈하게 오고 안 오면 그냥 안 와. 또 올 것 같아. 지금 구름 보이죠? 희나는 게 아니 파란 하는 게 안 보여요. 다 구름이에요. 저기 최조 누님 회의한다 그래가지고 잠깐 근처 시가지를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미 방콕이 양극으로 심화되어 있잖아요. 아, 다 보세요. 뒤에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이런 데 사람이 산다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빌딩이에요, 빌딩. 와. 지하철역 역세권 근처에는 이런 식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한 곳들이 거의 모든 역들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니까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기존에 개발 안 돼 있던 저런 집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빈민가 촌에 이런 대형 빌딩들이 이런 게 허가가 어떻게 나? 태국이나 베트남 오시면요, 이런 전기틀 전신도 굉장히 조심하세요. 여기 방콕이 전기 사고가 많대요. 며칠 전에 일바트 놓고 물 뽑는 거 있잖아요, 길에 있는 거. 어, 이겁니다. 1바트 넣으면요 2리터가 나옵니다. 중수기입니다. 소년 하나가 동전 넣다가 감전사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 또 다니실 때요 이런 거 보이시죠? 조심하세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심히 다니세요. 앰플 타워, 엄청나게 큰 또 쇼핑몰이에요. 와, 와, 진짜 크다. 이런 대형 쇼핑몰 안에 들어오면요 시원해요. 아까 5분 정도 거리, 5분 정도 거리였어. 몇 걸음 지나면 그 빈민촌하고 분위기 확 다른 이런 극단적인 럭셔리한 샵들이나 쇼핑몰이 나와요. 여기는 굉장히 명품 그 가구들 이런 걸 파는 데인가 보다. 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주말에는요 어떤 몰이든 바람이 뭐 하는 거지? 조용해. 음악 소리도 좋아. 이건 인테리어 용품들 파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울렛 개념이다. 기본 전부다 70% 50%. 아,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가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크네. 참고로 가구는요 흰색 선택하면 한 2-3년 지나면 누리끼리 해집니다. 이제 3층. 야, 도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이제 이거는 부엌 관련한 인테리어 가구들 파는 데인가 봐요. 와, 참. 이 쇼핑몰 이름이 디자인 스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한 디자인 회사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박람회 아니야? 박람회? 사람이 없다는 거. 도어락도 겁나 간지나요? 저는 도어락 안 쓰고 열쇠 써요. 꼭대기층에 왔는데요. 여기는 뭐가 입점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없어. 그냥 일반 사무실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태국은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들이요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가 지하철보다 지상철이 발달해 있거든요. 발달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지상철이에요. 이거 보세요. 5층이야. 이 6층 올라가는 길이 또 있다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지하 밑으로 땅을 파기가 좀 곤란한 기후 때문에
기후가 아니겠나 싶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밑에 지하를 파버리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상으로 그냥 올리는 거지 지하로 밑에를 막 파진 않더라고. 누님 체육관 다시 복귀했습니다. 야, 이 골목 들어오는데요. 정치 사람 많은 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딱 외지인 딱 알아봐. 와, 여기 마을 사람들이 계속 가이드 해주면서 에스코트 해주면서 들어왔어요. 몽둥이 보여주죠? 막 휘두르면서 왔어요. 와, 끝까지 달려야 돼. 어? 눈이 수업 시작하셨다. 낮 2시 반은요, 개인 레슨을 한대요, 아이들. 이따가 4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단체 수업이고. 와. 힘들어. Tired. 아,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하는 걸 연습시키는구나. 이렇게 다리를 쫙 펴라, 일어날 때. 오케이, 오케이. 애가 지쳐버렸는데?